있다. 그리고 근데 중요한 게 힐튼 생애 최초 3D 촬영인데 네. 이게 3D거든요, 뮤비가. 네. 네. 근데 촬영팀을 최고로 해다오. 아, 그래서 작품을 위해서. 그러면 3D면 아바타인데 그래서. 야, 아바타 전화해봐. 아바타 전화. 그 아바타 제작진한테요? 네, 네. 룩 FX죠? 똑같아요. 정말로. 와, 그거 진국진 물어보듯이 무슨 이거. 대성 철문점이죠? 네. 네. 그 3D 얼마예요? 3D 얼마예요? 누구세요? 누구세요, 그럼? 미스터 킴입니다. 미스터 킴이다. 뭐냐, 그래서 이런 공연 때 실황을 보내줘요. 그러면 할 거는 같은데 주연이 누구냐? 그래서 제시카 알바 아니면 페리스 힐튼 아니면 스칼렛 요한슨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할 것 같다. 그랬더니 근데 거기서 또 촬영팀이 중요하대요. 그렇죠. 촬영팀이 그러면 어디가 유명하냐? 그랬더니 뭐 스파이더맨하고 카라비안의 해적포 이런 거에서 캐리비안의 해적 스리얼러티죠? 이거 또 중국집이죠? 아니 원래 그러면 전화하시고 어떻게 해서 그렇죠 그렇죠 전화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, 말씀드리면 그게 맞는데요 맞는 거예요 들으면서도 신기해요 그렇게 실행하시는 게 네 스리얼러티죠?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뭐 예 얼마예요? 뭐 그래서 며칠에 따라 틀리다 세 개 엮어놓으니까 오케이가 됐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견적 나오면 집어던지고 닿아버리고 그러면 다시 나오고 그쪽에서 다시 또 깎아서 다시 네, 네. 또 다시 해가지고 뭐 내고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똑같더라고 사람 사는 그렇죠. 게 그렇죠 그쪽도 얼마나 야 일단 어떻게 할까 일단 많이 써내봐 딱 그러면 나가면 만만치 않은데 아 근데 어쨌든 그렇게 팀은 다 꾸려줬고 페리스 힐튼도 하겠다고 했고 네. 촬영만 이제 잘하면 되는데 계약서 쓰니까 4개월 걸렸어 4개월 이만큼 되더라고요 페리스 힐튼 계약서 쓰는데요 네. 근데 성격이 장난이 아니라고 막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회의를 하는데 그 쓰리 얼러트랑 뭐 이렇게 아바타 팀이랑 모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영어로 제가 막 농담하니까 웃고 막 야한 농담하고 욕은 또 왜 이렇게 잘 돼요 저는 동양 사람인데 와서 막 귀 안 죽고 욕하고 막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. 예. 그러다가 미스터 킴은 이번 전 촬영이 사실 되게 큰 작업인데 자기네도 좀 기대가 큰데 가장 중요한 게 뭐가냐 이 촬영의 키워드가 페리스 힐튼의 성깔에 달린 것 같다.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? 내가 성깔이 안 좋다. 그래서 뮤비 같은 거 찍다가 내가 들러 없고 집에 온 적이 있어. 실제로 온 적이 있거든요. 예. 예. 원래 배우들이 사소한 거에 가요. 네. 그렇죠. 뭐 하나. 저는 그렇죠. 뭐였냐면 제가 음식 중에 유일하게 목숨 거는 게 삶은 계란이에요. 좋아하세요? 아 진짜 삶은 계란 먹으면 얼굴이 확 달라져 진짜. 복용이에요, 복용. 네. 무슨 공진단처럼. 근데 뮤비 촬영을 추운데 하고 나왔다가 제가 분명히 그 전에 야 가서 삶은 계란이랑 뭐랑 사와 이 얘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혼자 막 찍고 나와서 야 삶은 계란 어딨어? 삶은 계란 그랬더니 없대요. 아이 빨리 줘봐 장난하지 마 없대 저쪽 보니까 껍질이 수북해요 다 먹었어요 먹은 거야 나 안 해 그거 나와버렸어요 삶은 계란 때문에 근데 김장훈 씨 성격으로 치면 페리스 힐튼 장난 그래서 이제 저기 그 얘기를 소문을 뭐래요 소문을 들었잖아요 예 뭐래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비위를 맞춰서 네. 잘 찍자 근데 너무 쿨하고 나이스 진짜 너무 착한 거예요 아 정말요 소문과 다르게 되게 그래요? 까칠할 것 같고 소문도 들으면 좀 무섭잖아요. 아 괜히 촬영하다 나처럼 가면 어떡하나. 네. 아 근데 진짜 웃겼던 게 예. 저한테 오더니 트위터 하네요. 예. 그래서, 안 한다고. 트위터 하래요. 그래서, 나 미투 한다고. 네. 미투가 뭐냐 그래서 코리안 트위터 있다고. 네. 저거 트위터 하래요. 그래서 네가 미투 하라고. 미투 머리에서 미투 막 미투. 미투 있어. 저 한 11만 명 되거든요. 너 11만이야. 너 얼마야? 그랬더니 850만. 850만?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먼저 트위터하고 나중에 미투 하는 거야? 뭐 이렇게 이제 됐어요. 네. 이제 트위터에다가 가르쳐줬어. 야, 너 오빠가 진짜 재밌는 거 가르쳐줄게. 너 이거 맨날 해서 뭐 저 러시아에요 촬영이. 너 누가 좋아하냐 이거 천몇백 개 올렸는데 봐봐. 미국 가서 제가 파마를 했어요. 네. 이거 말고 이렇게 있는 거 이거 했다가 이제 비포 애프터를 했어요. 예, 이런 걸 좋아하는 거다. 재밌는 사진들. 했어요. 예. 그랬더니 그러더니 이제 올렸더라고요 하나를. 뭐 미스터 킹과 뭐를 했는데 뭐 너무 재밌었고. 그 다음에 직접 올렸어요. 그렇죠. 직접 올렸어요. 진짜 좋았나 보네. 그러더니 그 다음에 따라해봐. 뿌잉뿌잉 해봐 그랬더니 뿌잉뿌잉 그래서 뿌잉뿌잉 해봐 그랬더니 뿌잉뿌잉 이거 해봐 그랬더니. 뿌잉뿌잉 그래서 둘이 하나 둘 셋 뿌잉뿌잉 뭐 이걸 했어요 예.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더니 자기도 재밌나 봐 그러더니
그걸 갖다가 또 트위터에 올렸더라고요. 그래요? 자기가